기욤 패트리와 배우 송민서가 결별한 이유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욤 패트리와 송민서가 최근 결별했다라면서 두 사람은 연인에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남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욤 패트리의 소속사 드라마 하우스 앤드 제이 컨텐츠 허브 관계자 역시 30일 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송민서는 중국에서 또 기욤 패트리는 한국에서 각자 활동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이가 소원해졌다라고 이별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이 전해진 이날 두 사람의 SNS에서는 알콩달콩하던 그간의 순간을 찍은 사진들이 모두 삭제가 돼서 더 이상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JTBC 님과 함께 2에 함께 출연을 하면서 교제를 시작한 송민서와 기욤 패트리는 각자의 SNS 커플 사진들을 게재를 하면서 애정을 과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3개월간 기욤 패트리와 송민서는 달달한 커플들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기욤 패트리는 송민서의 어머니를 만나서 방송상에서 이긴 하지만 상견례를 가지기도 했고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님과 함께 투 하차를 결정하고 마지막 방송에서는 기욤 피트리는 턱시도를 입고 또 웨딩드레스 차림인 송민서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작진은 출연 초반부터 기욤이 송민서를 향한 악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왔고 방송 출연을 끝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 같다라면서 하차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하차가 좀더 아쉬운 이유는 그에 앞서서 불거졌던 폭행 시비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기욤 패트리는 이태원 한 술집에서 폭행 시비가 붙어서 불구속 입건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이긴 했지만 두 사람 참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요. 특별한 일 없이 헤어졌다니까 좀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에서 더욱더 밝은 모습 지켜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